RV 통합 안테나는 카온텍의 국산 RV 통합 안테나를 사용을 하였으며, 후방 카메라는 아이온의 국산 슈퍼 시노스2 후방 카메라를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차량은 레이 차량입니다. 현재 아이나비 R11 에어 제품이 아미텍 집중키 마감재를 이용을 해서 오디오 트립 1층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며, 아이나비 FXD 900 마하 2채널 블랙박스가 마하링크 연동으로 함께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나비 R11 에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핸들 리모컨의 모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오디오의 트립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표시되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미텍 집중키 마감재의 마감재 버튼을 통해서도 오디오의 기능을 사용을 하고 조작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의 기능을 터치를 통해서 조작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기능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 이외에도 음성인식 기능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위치 음성인식 기능은 음성인식 아이콘과 내장 마이크를 통해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홈으로 보다 편하고 보다 쉽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이나비 R11 에어 제품은 이러한 기능 이외에도 마감재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전환이 되거나 DMB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아미텍 마감재와 연동이 되는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옥스모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핸들 리모컨의 기능을 통해서 DMB의 채널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이외에도 함께 지원되고 있는 기능들은 아이나비 FXD 900마하 제품을 마하링크 연동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함께 지원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FXD 900 마하링크 연동 어플을 이용을 해서 블랙박스의 현재 전방 카메라 화면과 후방 카메라의 작동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정의 기능을 통해서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뽑지 않더라도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블랙박스의 기능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이 함께 지원되고 있으며, 녹화 목록을 통해서 현재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어 있는 영상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상 파일은 상시 녹화와 충격, 주차 모션, 주차 충격 등과 같이 각각의 파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연, 월, 일, 10분초로 구분이 되어 있는 파일을 원하는 파일을 선택적으로 실행을 해서 해당되는 시간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이나비 R11 에어 제품은 이러한 사용 편의성으로 인해서 아이나비의 2채널 블랙박스인 FXD 700마하 제품이나 FXD 900마하 제품과 함께 마하링크 연동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아미텍 집중키 마감재는 레이나 산타페 DM과 같이 아미텍 집중키 마감재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차량에서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마감재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나비 R11 에어 제품이 레이 차량에 오디오 트립 1층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